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뭐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진짜 몰라가지고. 아, 되게 자존심 상한다. 저 27년차 지금 모델이잖아요. 제가 늘 하던 거 하러 가야죠. 옷이 없네요, 집에. 아, 진짜 옷이 없어요, 집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원래 모델은 옷 많지 않아요? 다 나눠줬죠. 애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지고. 제가 옷이 없어요. 보통 그리고 또 촬영하게 되면은 원래 그 촬영장에서 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저보고 준비를 해오라네요, 귀찮게. 메이크업도 저보고 해오래요. 나 27년 차인데 뭘 입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오늘 나가실 순 있죠? 모르겠어요. 원래 옷 고르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사실 27년 걸릴 때도 있는데. 옷이 왜 다 참새밖에 없는 거야 진짜. 아니 어떻게 된 게 옷이 다 참새야? 지긋지긋해 참새. 옷 좀 그만 보내달라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일이 안 들어와서 옷을 못 사고 있어요. 27년 됐다고 늙었다고 안 써주더라고요, 모델을. 젊은 편 아니에요? 27년 차면요 모델계에서 끝난 거예요. 뭐 사전 조사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원래 즉석이라서요. 저도 즉석으로 욕 좀 해드릴까요? 아, 뭘 입으라는 거야 도대체. 오늘 어떤 프로필 촬영인데요? 몰라요 저도. 어떤 작가분이 저랑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식사는 하셨어요? 저 지금 일주일째 계속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저 옷 좀 고르기 좀 나가주실래요? 아, 아 네. 방해되니까 좀 네. 나가주세요. 아, 그럼 문까지 닫아드릴게요 제가. 아, 문 닫지 마세요. 답답하니까. 아. 다 챙기신 거예요? 아, 매니저가 이거 들어줘야 되는데 매니저가 지금 휴가 갖고. 아, 매니저도 계셨어요? 저 27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27년 차 매니저도 없겠어요? 다 참새야, 다 참새. 참새 홍보대사인 줄 알았어요. 이거 좀 개봐요. 아, 네. 매니저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매니저 없으니까 불편하다. 네. 매니저 분이 언제 복귀하시면 돼요? 제가 와서 지랄하면서 나갔어요. 아, 그만뒀어요? 이 라이더가 빠질 수 없지. 그래, 이제 머리 좀 할게요. 똥 좀 싸. 마이크도 꺼야 돼. 똥 싸는 소리 다 들어가. 아, 원래 리얼 다큐는 문 닫는 순간까지 촬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안 들어가네. 큰일이네. 흐야! 저기요. 네. 좀 도와줘요. 이거 지금 힘들어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좀. 어, 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매정해? 촬영하느라 바빠가지고. 뭐가 바빠요?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찍으면 되는 걸. 옷 조심해주세요. 저의 귀한 애기들이니까. 나 약간 공항 가는 것 같지 않아? 아, 맞다. 다이어트 보조제 챙겨야 돼요. 전 항상 이걸 먹거든요. 나만의 비밀. Eat for you. 모델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아우, 무거워. 아우. 운전한 것도 찍나봐요? 모델 운전한 거 처음 보나봐? 모델이란 피곤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힘든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아, 역시 탄산은 사이다지. 또 일이 안 들어오면은 한동안 굶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시즌 장사기 때문에 네, 시즌에만 잠깐 활동하고 나머지는 그냥 쉽니다. 물론 저만 해당되는 거고요. 잘 나가는 모델들은 안 그래요. 1년 내내 바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휴가 같아요. 조용히 해 너. 제가 27년 동안 다니던 청담동에 위치한 작은 차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거기에 맛쌤이라고 있는데요. 맛쌤이 제 머리를 항상 예쁘게 다듬어주곤 하죠. 오늘도 이제 머리를 스타일링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팀은 제가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도망갔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준 우리 맛쌤 너무 고맙고요. 이따 뵐게요. 방송용 아니죠? 닥치세요. 인사하세요. 헤어팀 27년 동안 제 머리를 해주신 분이에요. 저 약간 섹시하고 도발적인 그런 컨셉. 뭐가 바쁜데? 좀 살살해주세요. 이거 엉켜있네. 저 좀 잘게요. 네.
일어나봐요. 오, 아 역시 27년 동안 제가 여기를 다닌 이유가 있네요. 이제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뭘 찍어요? 당신 머리를요? 아니 식사하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아직. 아, 저는 굶어야 돼서 촬영 때문에 아직 메이크업을 못했어요. 메이크업 팀이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든 되겠지 뭐. 촬영 안 하고 못 드시는 분이? 찍지 마요. 다 찍기로 했잖아. 아, 이러고 왜 찍냐고요. 빨 거야. 여기가 바로 제가 오늘 촬영할 곳이고 생각보다 좀 30분 일찍 와가지고 일단은 먼저 여기 내려가 있어도 뭐 문제 없겠죠. 오늘 제가 촬영할 곳입니다. 오늘 컨셉은 약간 섹시한 컨셉이라서 스튜디오를 이런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빌렸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뭐 마티니 한 잔 타드릴까요? 아, 어때요? 좀 모델 같아요? 어? 이거 약간 그거 아이유 씨가 그 너랑 나랑 할 때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아니었네? 네, 시계 바느라 달려봐 이러면서? 모델은 그런 거 추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메이크업하고 이제 분장하는 곳인데 저는 이미 헤어가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만 받으면 됩니다. 아, 이런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메이크업 팀도 안 도착하고 모델이 먼저 와 있는 이 올바른 자세, 제가 이렇기 때문에 27년을 먹고 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올해 광고 촬영 몇 건 하셨죠? 매니저 안 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 제가 2년 전이 잠깐 떠올라서 한참 잘 나갈 때 이렇게 매니저 부르면 항상 매니저가 왔는데. 어, 매니저. 글로 들어오면 돼. 난 커피 안 마시고 모히또. 알겠어, 매니저? 못 알아들어? 아, 뭐 하와이 가서 사오던지. 사와. 어, 지금 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빨리 와. 네. 지금 사진 찍는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표정을 지으면은 좀 더 섹시할지. 매니저 모히또 사왔어? 네, 샀습니다. 뭐야 이거? 모히또 음료수입니다. 이게 무슨 모히또야? 비슷한 겁니다. 그 내가 기타 들고 다니지 말랬지. 매니저 할 거면은 매니저만. 아, 얘가 요즘 음악 한다고 지금 매니저 일을 대충 해요. 아, 저 요즘 음악이 꿈 생겨가지고. 아, 이게 모히또랜다. 어, 여기 뭐 카드 있는데 뭐 이건 뭐야? 회사 카드입니다. 회사 카드. 아, 내 카드 썼어 또? 회사 카드. 아, 나 진짜. 아, 연예인. 나 돈 못 번다니까.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매니저. 매니저가 지금 돌아온 지 거의 1년 만이에요. 1년 동안 뭐 하고 돌아다닌 거야, 도대체? 아, 요즘 유랑 생활 하다가. 이거 내가 해야 돼? 아, 연예인. 진작에 따라왔어야지. 그럼요. 나 연예인 아니야. 모델이야, 모델. 모델님. 27년 산 모델.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너 여기다 침 뱉었니? 오. 맞아, 이거.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예행 연습 한번 해보죠. 그 각도 좀 잡아보세요. 어떤 각도? 아, 좀 다리 길게 나오게 좀. 아, 이런 거요?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안 오시네요.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연락도 없죠? 네, 연락도 없어요. 좀 늦는다면 늦는다고 얘기도 안 주시고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예님 집에 가시죠. 가야겠습니다. 딱 4분만 더 기다려보고. 나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벌써부터 포즈리라 불렀다고. 남들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웃어요 또? 웃겨요 이게? 잠깐 일로 와보세요. 카메라 껐죠? 웃지 마세요. 네? 저 진지해요. 전 일할 때 웃는 사람 안 좋아해요. 아시겠죠? 매니저. 아, 예, 연예인. 연예인님이라 부르지 말랬지. 아, 모델님. 작가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오늘 아침에. 아, 저 웃음으로 때우시는 것 같은데 저 지금 5분이나 지체가 됐어요. 매니저 떨어지게 하지. 왜 늦으셨어요? 병원 다녀오셨대요. 예? 병원 다녀오셨대요. 병원을, 예, 다녀왔다고요? 5분 늦는 병원이 걸려가지고. 아, 예. 5분 늦는 병원. 자, 또 아픈 사람은 또 뭐라 못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오, 말은 약. 뭐? 예? 왜? 저 병이 있어가지고. 속마음 밖으로 드러내는 병이에요.
아무튼 뭐 옷을 일단은 갈아입을 건데 이런 거 원래 매니저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있네. 아 매니저가 요즘 감을 잃었어. 코디를 좀 할 줄 안 해. 제가 코디를 따로 안 쓴 이유가 센스가 있어. 이거 제가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입으세요? 근데 이거 딱이네 여기. 누를 때마다 이제 포즈를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전문 모델이 아니니까. 저 전문 모델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문 모델. 그러니까 찍지 마요.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저희 피부 좋은 편이에요? 응. 맞죠? 맞죠? 27년 모델 이렇게 피부가 좋아야 돼요. 왜 또 웃으세요? 웃지 말랬죠. 아니 부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지 마세요. 네. 역시 약간 뻔뻔했으면 잘하겠네요. 저 27년이라고요 작가님. 알겠습니다. 저 잘 가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시고 계시죠? 뭐 찍을 사람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없나봐. 네 뭐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긴 밝긴 안 가요. 촬영 중에 인터뷰 좀 하려고요. 뭔 인터뷰를 하시려고? 네, 프로필 촬영 27년차 경력으로 봤을 때 어떠십니까 오늘? 그만 몰라요?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아, 쉽죠? 아 별로다? 이게 제 실력이에요. 이게 제 실력입니다. 27년차 이 정도 짬바 증명해 보여 찌? 밤새 찌? 왜 약간 뮤직비디오 현장 같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새로 하셨네요? 어때요? 좀 섹시해요? 뭔가 눈매가 다크서클에 더 진해진 것 같은 느낌? 이제 옷만 좀 입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라이더 라이더를 싹 입어주면 어때요? 어, 저 괜찮은데? 이제 좀 모델 같나요? 아 27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섹시하고 퇴폐미 넘치는 그런 컨셉으로 촬영하고 끝!
축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 이제 연애병 고쳐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 네, 저는 포토 래퍼 스냅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스냅독. 네. 네, 여러분들 혹시 프로필 찍으실 의향 있으시면은 네, 스냅독님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보세요. 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네,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메시지 주시면은 프로필 촬영이나 뭐 다양한 촬영들 뭐 해주실 거니까 혜택 같은 거 없나요? 혜택. 석둥이라고 하면 그렇죠. 몇 프로? 그렇죠, 그렇죠. 다 있죠.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저랑 동갑이래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게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저 좀 27년 산 모델 같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확실히. 앞으로 멋있는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팔로우하시고 보시면은 네, 오늘 작업한 사진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안녕. 오케이.